정미영이에요. 제가 잠시 휴학을 했을 때 일이에요.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지방에서 어린이집을 하셨는데 보조교사로 일할 것을 제안하셔서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그 집에는 당시 5살,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한푼 내지 않고 그 집에 얹혀 지내는 상황이었기에 시간만 나면 그 아이들과 놀아주므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 했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5살짜리 아이가 제게 호랑이 놀이를 하자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호랑이 놀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 자기는 호랑이라며 저를 물어뜯고 깨물고 심지어 머리를 잡아채어 흔들고 야단이었어요. 그 아이는 평소 저에게 악감정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호랑이 놀이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 무서워 사람 사이예요 하며 함께 장단을 맞춰주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장난이 아님을 몸으로 느끼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못하겠어! 아이는 많이 실망한 듯 보였으나 이내 포기를 하더니 그럼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아,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며 그러자고 했고 그 아이는 자기의 동생도 있어야 한다며 부르더군요. 엄마 아빠 놀이에는 엄마 아빠 아이가 있어야 하니 그러겠지 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엄마하고 선생님은 아빠, 나는 호랑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슬기 씨예요. 이슬기 내리는 이른 아침에 자, 지 친구 아버지가 제 친구는 아버지와 사이가 각별합니다. 워낙 애교가 많은 친구인지라 아빠에게도 애교 만점이죠.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으면 아빠 이름을 부르며 그런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태균이라고 하면 아빠한테 태균이 들어왔죠요. 태균이 또술 마셨죠요. 아빠한테 누구랑 또술 마셨죠. 다 큰딸이 아빠와 친구처럼 지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들었나 모르지. 몇 살인지 몰라? 모르죠. 워낙 애교가 많대요. 그러면서 아빠 들어오는데 태균이 아빠 이름이 태균이면 태균이 들어왔죠요. 태균이 또술 마셨죠요. 누구랑 술 마셨죠. 다큰딸이 이렇게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도 친구를 따라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와 좀 달리 엄한 편이었는데 집에 들어가 아빠께서 학교 다녀왔냐 하시더라고요. 전 용기를 내서 오냐 오냐라고 말하고 눈치를 보았는데 아버지가 조용하시더라고요. 아, 전 이게 통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박차를 가했습니다. 박차를 가했다. 아빠 이름을 부르며 편의상 아빠 이름을 찬우라고 하면 찬우야 밥 먹었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죠? 그랬더니 분명 이쯤에서 아빠가 낄낄낄 웃으시거나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를 적막이 흐르기 시작한다.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아버지 아빠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병 꺼내신 겁니다. 그러더니 너 일로 와서 좀 앉아봐라 하시고는 한 잔을 소주를 가득 부어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아빠가 만만하냐? 식탁에 앉아서 옷도 못 벗고 3시간 동안 훈계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따라 했을까요? 거기서 한 번 더 쓰였는데 왜 삐졌또 이렇게 귓방맹이한테 맞는 거죠. 에? 에. 다녀왔냐? 오냐? 추천수는 두 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에게 해주었더니 모두 컬투쇼에 올려보라는 제의를 받고 글을 올립니다. 그런 거 괜찮아. 이런 건 한번 다 들려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평상시에 우리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네, 거죠. 3명 네. 정도한테 확인해본 건 좋은 겁니다. 네. 저희 언니는 어린이집에서 미술을 담당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의 어린이집은 규모가 좀 커서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태권도 선생님, 플루 선생님 등등 오호. 파트마다 선생님이 계셨죠. 처음엔 아이들이 언니를 대하는 데 있어 좀 서먹해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애정 표현도 하고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술 선생님 이렇게 꼬박꼬박 잘 부르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미술쌤 미술쌤 이러다가 아 미술 아 미술 유치원생들이요? 네. 네 유치원생들이요? 네 유치원생들이요. 아 미술 일로 와봐. 진짜로? 네네. 굉장히 싸가지 없는 유치원이네요. 네. 나중에는 애들이 아 미술아 아, 미술아 이렇게 부른대.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놔줬나 보다. 너무 친구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대할 때 좀 서먹서먹해 하니까 잘해주신 거죠 선생님이. 아하.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해주시니까 편해진 거구나. 애들이. 애들이 막 편해진 겁니다. 편해진 거구나. 예. 아이들은 더욱더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언니는 아이들에게 한번 충고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날 출근을 하고 미술실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원감 선생님께 혼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감 선생님은 아이에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불러 이러면서 막 혼내고 계셨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에게 미술아 음악아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네. 한 아이가 혼나고 있었던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어허.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언니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옆에 있던 선생님께 슬쩍 물어봤답니다. 어, 저기 왜 혼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애들이 그 바둑 선생님한테 바둑아 바둑아 라고 불렀어요. 바둑아. 바둑아. 어, 선생님을 개로 만들었네요. 네. 네. 네? 아, 바둑아 치서봐. 네? 이렇게 되는군요. 박소정 씨. 박소정이에요. 얼마 전 친구가 요도염이 생겼어. 10만 원. 볼 것도 없어 더 이상.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좀 읽지 말까? 알았어 읽지 마. 자, 친구가 요도염이 생겼는데 10만 원이지. 얘 너무 웃겨 이거. 아, 나 미치겠다. 이제 읽어줘요 읽어줘. 얼마 전 친구가 요도염이 생겨서 병원에 갔어요.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고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진단실로 들어갔답니다. 의사가 무슨 일이 생겨서 오셨냐 하길래 부끄러워서 속삭이듯이 자꾸 저리고 잔뇨가 있고 막 가려워요. 20만 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잘 못 들었다는 듯이 예? 이러길래 다시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잔뇨가 있고 가려워요 라고 했는데 또다시 의사가 예? 라고 하더래요. 친구가 짜증이 나서 문이 큰 소리로 오줌이 저리고 잔뇨가 있고 밑에가 가렵다고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대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 제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환자분 여기는 비뇨기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인데요. 야 제목이 이게 부담 주네요. 정말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실화. 정말 웃긴다고 이분이 서두에 본인께서 강조를 했지만 예. 만약에 안 웃겼을 경우에는 구겨진다는 거죠. 그렇지요. 전강준 씨입니다. 조회수 244건. 앞에 달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추천수 11건. 나라이. 예, 객관적으로는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극단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는 바이오로 9년에서 10년 전 일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네요. 제가 18살 때인가 19살 때 제 친구 송군이 잠깐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했어요. 좋아하는 오토바이도 탈 수 있고 짜장면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단순하다. 이분 돌아다니면서 뭐 피아노 치고 그런지 아는 모르겠네요. 저희도 나름 부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송군이 자기 가게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짜장면도 먹을 겸 날 잡아서 친구들 몇 명과 놀러 갔죠. 가게 사모님과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아 친구 일은 잘해요 하자 사모님은 오, 일 잘하고 있어 너무 착실해 하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친구로서 뿌듯하고 좋았어요. 송군도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신난 얼굴로 배달을 떠나갔죠. 그런데 송군이 배달을 나가자마자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쟤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애가 옆에 있어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쟤 진짜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진짜 짜증나. 그래서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사모님은 친구가 적어놓은 주문장을 보여주면서 아니 주문이 들어오면 주소를 적어놔야 어? 송군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배달을 가는데
얘는 주소를 안 적어. 저희는 친구가 적어놓은 주문장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전번대 옆집 짜장면 두 그릇, 파란 쓰레기통 옆집 짬뽕 한 그릇, 짜장 한 그릇, 접대 넘어진 데 짜장 한 그릇. 이건 본인 말 완전 아는 거야. 접대 넘어진 데. 두 번째 전봇대 옆집 짜장 두 그릇, 파란 쓰레기통 옆집 짜장빵 한 그릇, 접대 넘어진 집 짜장 한 그릇. 아 근데 주문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리는 없는데요. 주소를 외우는 거죠. 자기가 한번 갔다가 아, 거기는 특징을 그냥 적어 이렇게 하는 거야. 주소를 외우는 거죠. 야, 네. 머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머리는 비상하네요. 네. 지만 알고요. 네, 그러니까요. 야, 조회수는 51건, 추천수는 2건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모 대학의 메이퀸으로 뽑힐 만큼 오우.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까만색 머리, 그리고 큰 눈망울은 마치 순정 만화에서 톡 튀어나온 공주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겐 확 깨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말 실수를 한다는 건데, 가령 속담을 인용할 때나 영화 제목을 말할 때 비슷하지만 얼토당토 않은 단어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런 속담을 도둑의 간을 빼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 어 이건 공포 영화죠. 구미호네요. 구미호. 공포. 구미호예요. 네, 도둑이 들어오면 간을 어. 빼먹는. 잘 알았다. 네. 네. 알아서 한 한 번 먹고 가라. 칼 갈고요. 네. 네. 다 훔쳐가도 좋은데 간만 주고 가라. 어 뭐 Shakespeare in Love라는 영화를 소크라테스 in Love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이 친구가 내 소개팅을 하게 됐대요. 저는 웬만하면 입을 다물라고 충고를 해줬죠. 그 예쁜 여자가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인간은 공평해요. 예? 네? 뭐라고요? 아, 신은 공평. 신은 공평해를 인간은 공평하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공평해요. 신은 공평한데요. 아니, 인간은 공평하는 맞죠. 네, 인간은 공평해요. 어디까지 했더라? 몰라. 아, 여기다. 아, 인간은 공평하다. 초반에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얼굴도 이쁘고 말수도 적은 친구에게 소개팅 남은 한마디로 뻑이 간 거죠.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차를 다 마신 후 식사를 하러 갈 때 이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식사하셔야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다 잘 먹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희 맛집 많은데. 한식? 양식? 중식? 아, 저 그럼 저 아구창 먹을게요. 그 예쁜 분이요. 네. 아구창. 네. 아구찜을. 아구탕일지도 모르죠. 네. 아구탕. 아구탕일까 아구찜일까요? 찜일지. 근데 이게 아구찜이어야 더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구탕 말고. 아구창 먹을게요. 아구찜이에요? 아, 아구찜이라고 얘기를 하네 김 PD도. 아구창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금니 꽉 깨물어요. 아구창 날려드립니다. 어금니 꽉 깨물어. 어금니 꽉 깨물고 벽 타십시오. 드세요. 빡. 고윤지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윤지. 조회수 277건. 추천수 13건. 제가 아는 언니의 딸 얘기예요. 평소에도 본인 딸 아니에요? 혹시 떠오르면서. 평소에도 약간의 엽기적인 행동과 말들로 언니와 주변 사람들을 종종 당혹스럽게 하는 9살 난 조카는 어느 날 형부와 놀러 가는 길 차 안에서 또 약간은 대답하기 골래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낳는 거야? 언니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죠. 엄마 뱃속에서 아가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지. 그러자 호기심 많은 조카가 어떻게 아가가 만들어져? 점점 곤란해지네요. 예.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대충 대답하면 더 집요하게 물어볼 것 같아서 언니는 진지하게 성교육 차원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는 엄마랑 아빠가 사랑을 해서 아빠한테 있는 종자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오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난자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지면 열 달 동안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나오는 건다. 지금 몇 살짜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9살짜리. 9살짜리. 알아들을만하죠. 알아들을만하네요. 9살 난 조카에게 다소 어려운 용어이긴 해서 또 물어볼까봐 언니는 내심 걱정하던 차에 조카가 그렇구나 하더랍니다. 언니는 이제 됐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찰나에 조카가 하는 말, 엄마
그럼 한번 해봐. 이런 의미는 내 앞에서 한번 만들어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리액션은 없습니까? 예, 또 언니는 물론 운전하고 있던 형부는 언니는 물론이고 운전하고 있던 형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얼굴만 계속 빨개진 채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조카는 계속해서 해봐, 응? 해봐, 해봐. 별 얘기 안 해줬대요? 예, 아무 얘기는 안 했어요. 도착할 때까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건 얘기를 해줬어야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자야만 할 수 있단다. 아니 이거는요 정말로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그런 사랑의 행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려줬어야 돼요. 야. 그렇죠. 아 그럼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맞습니다. 성격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서로 무드가 잡히고 침대에서만 할 수 있는 거란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줬어야지. 침대 국한되는. 아 물론 그건 아니지만요. 그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예. 분위기. 자 이재철 씨의 사연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5건 추천수 6건의 대단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1999년경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1999년 그때 전 동네에서 다리 좀 떨고 껌 좀 씹었었죠. 예, 깡패였다는 얘기죠. 잘나가는 날라리. 그때 저희 사이에선 쫄바지가 유행이었습니다. 좀 논다면 바지통을 지금의 스키니 바지처럼 줄이고 다녀야 인정을 받았죠. 보통 교복바지 밑단이 처음에는 9인치 정도로 나오는데 옆 학교 어떤 애는 바지통을 5인치로 줄였다더라. 집에 가서 바지를 벗는데 5분 걸린다더라. 발목이 일자가 돼야 바지가 벗겨진다더라.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곧 해당 인물을 우상화시켰죠. 저도 거기에 뒤처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집에 있던 일반 바지와 교복 등을 모두 세탁소로 가져가 5.5인치로 줄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선 저희 그런 행동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모님이 워낙 저 녀석 그냥 저렇게 놔두면 나중에 깨닫겠지 하는 방관주의라 별로 터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1999년도 추석이 다가왔죠.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저만의 가오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아끼던 5.5인치로 줄인 베이지색 면바지를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제가 절을 하고 있는 동안 작은 할머니가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철이 요즘 발레 아니? 할머니가 진지하게 제철이 요즘 발레 아니? 네. 베이지색 옷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살색으로 보이신 거죠. 그렇죠. 살색으로. 김윤식 씨입니다. 조회수 37건이고요. 추천은 세 분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아주 독특한 성향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 유난히 유니크한 분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독특한 분이냐면 이분은 여름엔 아이스크림을 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엔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요. 이거 재밌다. 나 이런 게 꽂혀. 다시 한번 나 지금 못 들어서 한 번. 아니 여름엔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 들어봅시다. 전주 비빔밥이라고 쓰여진 간판을 한문으로 전주. 네, 전주. 네, 쓰인 간판을 보고 아, 금천 비빔밥 맛있겠다. 이렇게 라고 읽기도 하시는 저희 과에서는 통칭 그분으로 통합니다. 하루는 과 MT가 학과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됐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시던 그분께서 게시판을 한참 보시더니 아니 무슨 MT를 고등학교세? 이러시며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게시판을 봤습니다. 공지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땡땡과 MT가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회비는 뭐 얼마 장소 추후 공고. 대학을 어떻게 들어간 거야? 추후 공고. 아니 무슨 MT를 고등학교에서 해? 아 더군다나 공고에서. 아 나 공고 싫은데. 아 공고하기 싫어. 아, MT를 대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왜 가는 거야? 이왕이면 상고로 가지. 아 공고로 가냐? 얘기해야지. 농고로 가자고. 네 재미난 분이네요. 김지영이에요.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영화관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배가 슬슬 아프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말만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수석에서 그냥 딴청을 부렸어요. 그런데 영화관에 도착하자마자 남친이 야 나 너무 급해. 네가 알아서 주차 좀 해. 알았지? 하더니 급히 영화관이 있는 마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친은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을 찾으려고 두리번두리번 거렸고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지 않자 입구 쪽 코너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묻기로 다짐하고 아, 그래 아, 점잖게 물어봐야지 급한 척하지 말고 하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최대한 바쁘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젠틀하게 화장실이 어디죠? 라고 물어야 했겠다 했는데 생각한 남친은 최대한 바쁘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젠틀하게 아저씨 나 똥 마려워요. 젠틀하게 천천히 해야지. 아저씨 저 똥 마려워요. 아저씨 젠틀하게 해야지. 아저씨 천천히 나 똥 마려워요. 천천히 멋있게 저기 아저씨 저 똥 마렵습니다. 뭐 어쩌라고. 남궁혜미 씨의 사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수업하고 있는 유아 음악 강사입니다. 저희는 인사를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는데요. 동물이나 사람 흉내를 내면서 인사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인사 노래를 부를 때 아빠 흉내를 내면 목소리를 아주 두껍게 하고 엄마 흉내를 내면 화장하는 모습이나 요리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아기 흉내를 내면 아기 목소리나 우는 모습을 흉내낸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흉내내기 노래를 하며 지내오는데 하루는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오늘은 언니 흉내를 애가 일찍 담배를 시작했나봐요. 언니 흉내를 내봐요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언니 흉내를 내보자 하고 노래를 시작했죠. 아이들은 각자 화장을 하는 모습이나 머리 빗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는 언니 흉내를 내면서 한쪽 팔을 올리고 한쪽 손을 겨드랑이 근처로 가져가서는 겨털을 미는 행동을 하며 이게 왜 묻어 있었나요 저한테. 야,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많이 금방 자라나 봐요. 아니, 보통 하루에 한 번씩 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채연 씨가 보내셨어요. 친구에게요. 편의상 A군이라고 할게요. A군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A군의 엄마와 들어와 밥 먹으라고 막 깨우시더라고요. 힘든 몸을 이끌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더니 분명 어제 늦게 들어와서 화나신 줄 알았는데 따뜻한 밥과 해장국을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 엄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국 한 수저를 떠먹었는데 어째 맛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국이 좀 이상한데? 그러자 엄마는 국이 뭐가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하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을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엄마, 국이 진짜 이상해. 이 국 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엄마는 왜 멀쩡한 국을 뭐라 그래? 이게 그냥!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아들 위해서 밥 차려놨더니 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A군은 진짜 이상한데? 하면서 다시 한번 국을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엄마 이 국 진짜 이상해. 진짜 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께서 그럼 먹지마 먹지마! 하며 화를 내시면서 싱크대에 국을 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귀신 술 처먹고도 입은 귀신이네. 어 정말 어떻게 알았지? 이 엄마가 사한 걸 준 거야? 어? 친구를 준 거면 술 처먹고도 입은 귀신이네. 어떻게 알았지 그냥? 이야. 김정택 씨입니다. 김정택 씨. 아 고등학교 시험 시간 때 일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테니스부가 무척이나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선생님들에게는 애물단지였죠. 수업은 받지 않고 운동만 했으니 시험 기간에 거의 문제를 찍고 그냥 자거나 일찍 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테니스부 선수가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험 시간 시작과 함께 선생님께서 답을 마킹하는 OMR 카드를 첫 번째 줄부터 먼저 나눠주셨고 그 후 시험지를 각 줄 맨 앞에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이제 시험지 뒤로 돌려! 돌려라! 말씀하시고 시험지가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기 무섭게 선생님 나가도 돼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시험지가 이제 막 돌려지고 있는데 나가겠다뇨. 어이가 없으셨던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테니스냐?
역시 그 학생은 테니스 학생이었고 주관식 없이 올 객관식으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OMR 카드를 받자마자 문제도 보지 않고 다 찍은 거죠. 선생님은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야 그래도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시험지는 갖고 나가 하셨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예 선생님 하더니 시험지를 한번 훑어보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던 중 어? 선생님 답안지 카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 교실 학생들은 모두 의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뭐 아는 문제라도 나왔느냐? 그러자 테니스 학생, 테니스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25번까지인데 33번까지 체크했어요. 더 체크한 건 상관없으니까 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는 25살 먹은 남자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익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미리 읽어가지고 성함을 안 밝혔습니다. 어, 야. 예. 아, 자꾸 그런 실수를 하니까. 철저하시네요. 네.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하는 직장에 생활용품이 떨어져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휴지며 치약, 모기약, 락스 주방세제 뭐 필요한 물건을 다 사고 보니 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바닥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기지개를 펴면서 천정을 보는데 문득 천정에 눈에 띄는 푯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특가 프리미엄 울랄 중. 예? 울랄 중이요? 예. 초특가 울랄 중? 울랄 중이 뭐야? 울랄 중이 뭐지? 초특가라는데? 희한한 중학교네. 혹시 우리 사무실에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 초특가라는 말에 지나가던 마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긋 웃으면서 저기요 저 울랄 중이 뭐예요? 그러자 상냥한 마트 여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울트라 날개 중짜입니다. 울랄 중. 그냥 울랄 중. 그냥 가르치는 곳을 보니 생리대 코너였습니다. 네. 울트라 라이트 중짜요. 네, 울트라 날개 중짜요. 에러.